오늘 우리 통캠에 바로 뒤에서 표고버섯을 농장을 하고 있는 우리 공주시 새마을 진호자 여기 부회장이면서 우리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이신 이제 또 동네 주민이죠. 한춘 임재룡 씨의 그 부친상을 당해서 통캠 바로 뒤에 장지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쳐갑니다. 오랜만에 상여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새롭고 또 우리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문상객들을 맞이해서 장지까지 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장을 펼쳤습니다. 이게 통캠에 좋은 일이죠. 사람이 생과 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돌아가시는 길에 마지막 길을 통캠에서 이렇게 오셔서 술도 드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통캠 전체로 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. 저도 오늘 아침에 상여꾼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사람이 그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시는 그 한 삶과 죽음의 그런 면을 보면서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이 통캠 월가초등학교 출신들이어서 모두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. 오늘 돌아가신 분은 87세 호상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장지에 묻히신 분의 함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0월 7일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아침 통캠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가 행사를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촌장 조일민이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